나온 건가? 허. 치킨 될 뻔했네. 굽네 치킨 땡긴다. 에바 왜 그래? 전 역시 복수를 할 자격이 없는 인간이라 생각해요. 그런 걸 생각하고 있던 거야? 잠깐, 복수를 할 자격이 있다고 설득하는 것도 이상한데? 어떻게 되나 봐야겠네.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전 버로즈 시장님에게 속아서 악마와 계약했어요. 그리고 팔다리를 잃고 피아노를 잃고 그것뿐이라면 확실히 전 피해자예요. 버로즈 시장에게 분노를 돌리는 것도 당연해요. 거기까지만 간단하게 본다면.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전 그날 밤 어쩌면 식전 연주자가 될 수 있지도 않을까 생각해서 버려진 건물로 갔어요. 시빌라 씨의 이야기가 거짓말이라 해도 제 욕심은 분명 거짓이 아니었어요. 친한 친구가 식전 연주자로 뽑힌 그날이라고요. 제가 해야 할 일은 그런 게 아니었을 텐데. 그렇지. 축하한다는 말은 한마디도 못 안 하고 빽거리면서 깽판만 치고 나왔지. 그것만으로도 최악인데 전 멋대로 속아서 멋대로 도망치고 그리고 사건의 진리안에 끌어들였어요. 이렇게까지 되었어도 아직 버로지 장에서 도망쳐서 싸우려고 하다니. 마치 화풀이에 화풀 거듭하며 어린애가 억지를 부린 것 같잖아요. 어린애 맞지? 제가 복수라니 뻔뻔해요. 차라리 죽어버린 편이 폐를 끼치지 않았을 정도로. 어린애가 억지를 부린 것 같다고? 아니, 지금의 넌 억지 부리는 애보다도 더하다. 그건 그저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도망치는 것뿐이야. 질리안에게 화풀이하고 네 욕심이 원인인 사건에 끌어들이고 그래서 미안하게 생각한다면 질리안 본인에게 그렇게 전하는 게 제일인 게 당연하잖나. 폐를 끼쳐놓고서 자신은 조용히 퇴장할 셈인가? 책임을 져야지 그럼. 그렇게 또 한 번 제멋대로 구는가? 애초에 말이야, 네 사고방식은 너무 겸허해. 질리안이 어떻게 되었는진 상관없이 버로우즈는 널 이용했다. 그런데도 복수를 할 자격이 있네 마네 하는 얘긴 필요 없어. 너의 꿈을 위해서라면 악마도 계약하는 그 앞만 보는 성급한 오만함은 어디 갔나? 그 오만함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쳐요. 죽으면 아무에게도 폐 끼치지 않는다는 둥 더럽게 시시한 소리나 하며 살아가는 것보다는 낫잖나. 폐를 끼친 상대에겐 오만하게 다가가서 억지로라도 도와주면 되잖나. 허... 공교롭게도 난 악마라서 말이야. 인간이 미덕으로 삼는 정신은 성격에 안 맞거든. 정말이지, 당신 언제나 쓸데없이 잘났네요. 대악마니까 실제로 잘났어. 대악마 대악마, 그냥 목이 뻣뻣하구만. 저도 상류계급이니까 잘났다고요. 아 그랬지 참. 아무튼 지금은 보물에 쓰러뜨릴 생각만 해라. 질리안은 놈의 손에서 구해낸 후에도 생각할 수 있어. 그렇네요. 지금은 그 애를 구해내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일. 가요. 약 사고 올걸. 약이다! 아니 나 회복장기 죽은 거 아니야. 자 여기서 선택을 한번 해볼까. 스탠스를 디스트로이어? 보디가드? 오토로 하면은 뭐가 선택... 보디가드를 시켜주네? 그냥 디스트로이어 한번 하고 세이브를 해두고 아유 안되겠다 하면은 보디가드로 바꿔서 오지 뭐. 그럼 되는 거 아니야. 잠깐 세이브를 덮어 씌우지 않았냐? 저 세이브 부르면 여기서부터 할텐데. 아 망할. 아 근데 저기 또 회복장치 있으니까 괜찮을걸. 저 친구들을 또 한번 손대줘야 될 것 같고. 아이 들키네 이걸 또. 아유 저기서 오냐 또? 피가 없네 근데?
보디가드가 추천인 이유가 있었구나. 네, 여기서 시작이지. 지금 상황에서는 스탠스 안 바뀌려나? 모르겠네. 아, 바꿀 수 있나? 아, 바꾸는구나. 아, 근데 피가 그러네. 망할. 여기서 오는 애들 먼저? 아, 노엘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애가 반응을 하는 건가, 얘네가? 아, 저리 가, 이거 사. 저쪽 안 봐, 이거? 얘 이렇게 뒤에서 치고. 아이, 얘 스텝 밟는 거 봐라, 망할로마. 이거 이대로 올라가서 회복하면 되지 않을까? 기다려라. 잠깐, 회복 보너스 있을 것 같은데. 아휴, 막다른 길인가요? 그런 일은 없다. 지금까지 지나온 길을 떠올려봐라. 내가 사슬로 먼저 올라가서 널 끌어올린다. 또요? 싫어요. 그거 꽤 아프다고요. 아파 보이긴 해. 그럼 어쩌라는 거냐? 다른 길 찾는다든가 아니면... 그래요. 여긴 제철소니까 뭔가 리프트 같은 게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걸 찾는 것보단 사슬로 끌어올리는 게 빠를 거라 생각한다면. 급해도 섬센 소녀를 다룰 땐 주의해 주시라고요. 예. 차 찾으러 가야 돼, 또? 회복해도... 아니야, 기다려봐. 이 자판기 뭐야, 이거, 근데 이거? 아, 상점이구나. 그럼 이 다음이 보스라는 건가? 일단 여기 리프트가 있기는 한데 이거를... 아, 아니야! 회복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이거래, 에휴. 기계는 잘 모르겠군. 일단 적당히 버튼 눌러볼까? 이러면 고장나는데. 뭐 어떻게 뭘 누른 거야, 이거? 누르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요. 아니, 마침 딱 좋은 것 같군. 메달을 잃어서 옮겨? 캐치 더 노엘. 오라이. 사슬이 낫지 않아, 이 정도면은? 안심해라. 가능하면 살짝 내려주지. 그보다 난 버거기골 다 떨어진다고. 배 아플 텐데. 아, 어? 여기 회, 어우, 또 떨어지네, 결국엔. 아무튼, 옮겼고. 회복, 보너스 그런 건 없었던 것 같네. 야, 있나? 이래서 사슬로 끌어올리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그런가? 꽤 충격을 주려 했다 생각했는데 말이야. 그보다, 보만 가까이 있다. 좀 더 긴장감을 갖도록. 아, 알고 있어요. 당신 말로 괜찮나요? 저기 결국 보모와 싸우게 되는 건 당신이죠. 이상한 걱정은 하지마. 넌 나에게 단 한마디, 그 녀석을 해치어라고만 하면 되는 거다. 네 복수와 관련된 싸움이라면 난 악마로서의 프라이드를 걸고 계약을 완수한다. 그게 우리들을 잇는 악마의 계약이란 사실이다. 알겠나, 노엘 체르케티. 복수를 할 팔이 없다면 내가 준 의족으로 그 순간을 힘껏 밟아보게라. 말 참 잘해. 네, 부탁할게요. 전 진리안을 구하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작은 애. 세이브 어차피 시켜줄 거고 없지, 되지도 않네. 회복됐고. 야, 이대로 가는 게 낫겠지? 너 회복 보너스. 세이브 여기서 되네. 해두자 그럼. 하고 가자. 세이브 안 겹치기 조심해라. 세이브 뜰 것 같은데 이게 안 뜨네? 무슨 제철소가 근데 이렇게 그러냐? 얘네는 죄다 땅바닥에 애들 눕혀두는 게 취미인가? 어우 긁힌 거 봐. 허둥대지마, 안 죽었다니까. 하긴 얘대로 방치해둔 사람 모르겠지만 말이야.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네가 눈치 주길 바라며 열심히 준비한 결과
시가 지서 쓰는 폭탄 지금 적으면 화약이면 어떤 모양이란 말이야. 하지만 덕분에 지금 여기 배우들이 모두 모였어. 쓸데없는 짓은 아니었군. 그래, 당신은 용서 못해요. 제가 목적이라면 저만 노리세요. 상관없는 사람의 상처 피고 인질로 잡더니 당신도 벌어질 시장도 비열하게 짝이 없어요. 상관없지 않을 텐데, 이 녀석은 널 낚아올리기 위한 훌륭한 미끼라고. 하지만 지금은 너 따윈 상관없어. 나중에 적당히 폭파시켜줄 테니 얌전히 있어. 그보다도 악마 카론, 네 놈이다. 마음에 안 드는군. 악마란 계약했을 뿐 인간때가 내게 이길 생각인 것 같다만. 가르쳐주지. 불장난이 심으면 파멸한다는 걸 말이야. 이봐, 이길지 몰라도 박빙의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안 그럼 시시하지. 쉽게 이기는 싸움은 이제 질렸다고. 정말 중2병이 활짝 만개하신 친구네. 마인 후고 드레셀, 너에게 원한은 없더만 버러지의 짓이다. 태워주도록 하지. 버러우즈가 계속 발음이 버러지라고 되려고 하는 거냐? 아니, 지금은 버러우즈의 사정 따위 아무래도 좋아. 이건 내 싸움이다. 그냥 버러지라고 읽을까? 보여주시지. 악마의 피는 무슨 색으로 타는지 말이야. 카론, 부탁드릴게요. 그걸 위한 계약이다. 아이, 무서워라. 세이브 조심하고. 마인전. 마인은 악마와 계약한 압도적인 존재. 닥친대로 돌지만 하면 카론에게 힘든 싸움이 된다. 화염을 다루는 자. 부모가 화염을 둘러 쐈을 땐 사라질 때까지 도망치는 것이 입중.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당신이 이기지 못할 상대는 아니다. 건틀빈다. 그러니까 상황 파악을 하면서 얘 왜 저래 난리를 치는데. 상황을 한번 보면서 달겨들면 좋을 것 같은데. 에스텝이 이상해요. 막 취했나봐. 이상해. 빽세트하는 막. 이때를 조심하란 거구나. 뻥뻥. 뭐할 거야? 해봐. 오! 싸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즐기며 가자고. 이걸 즐겨? 변태야? 아, 아픈데. 많이 아픈데? 여기서 뒤에서 때릴 수 있냐? 아. 불타고 있긴 했구나. 이러면은 크리티컬이 터지는지도 모르겠거니와 회복약 하나 있어야 되겠는데 이거. 아, 나 회복약 수중에 있었나? 활성제 아니구나. 어쩐다. 그냥 스탠스를 바꿔 끼고 한 번만 더 해보자. 여기 회복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한번 앵겨봤다가 안 되면은 그땐 약 사서 해보는 걸로. 이거 스킵 기능은 있나? 컨트롤 누르면 스킵 되거나 그런 거 없나? 생각보다 말이 많았는데. 안 될 것 같은 느낌이다. 그럼 연타해야겠네. 다시 해보자. 아까 크리티컬이 제대로 뜨긴 했었나 모르겠네. 화면에 어디 크리티컬 뜬다 이런 거 표시를 제대로 못 봤어가지고. 아이, 아파. 1데미지. 여기 있지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뻥 하면은 중2병 한마디 하는 거 보고 뻥뻥뻥뻥뻥뻥 가운데에서 괜히 저 불타는 거 때리지 말고 위로 또 한마디 하네. 꽤나 끈질기군. 기대한 대로야. 하지만 방심들은 통구가 되어버릴 거라고. 아야, 약을 안 먹을 수는 없는 건가? 얘가 뒤를 내주지도 않네. 아, 다음은 어디냐. 약을 먹어야겠는데 이거면. 아닌가? 지쳤나? 그것도 아닌데. 얘가 확실하게 뒤를 보여줄 때가 있기는 한데. 아예 가까이 좀 해보자. 에이, 하나 먹자 그냥. 에이, 들이박아 그냥. 에이 아껴봤자 똥이야.
가운데 길이 좀 좁아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뿡. 과연 대단한 공카로 나를 상대력기까지 여지 하나 처리 못한다고 버러지를 빌었더만 아무래도 경훈이 예상을 우수했던 모양이군. 벌써 끝인가? 발매된 폭탄에는 맞지만 아무것도인지. 카론, 역시 넌 대왕마다 병기와 필적하는 이몸과 호각이라니. 자기 입으로 계속 저런 말을 어떻게 하지? 대단해. 이 지금은 지리안을 풀어주세요. 바 붙은 소리 마시지. 나도 악마도 아직 싸울 수 있다고. 노엘, 더 이상 너 따위에겐 흥미 없어. 따라와라 카론. 아직 우리들의 승부는 나지 않았다고. 끈질기네. 쫓아가요. 넌 여기에 남아라. 지금 놈은 버로즈 명령대에 안중에도 없어. 나만 노릴 거다. 이 계약은 당신이 저를 거들어주는 계약이잖아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만 있을 순 없어요. 그럼 복수를 맹세해. 확실히 심부름이나 다니는 건 계약과는 다르군. 하지만 마인을 상대로 걷는 게 고정인 네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치. 그렇다면 따로 행동하지. 넌 이 팀의 질리안에게 가서 보호해줘라. 보모의 부호도 안 보이고 녀석도 이젠 질리안 때 아무래도 좋은 모양이다. 알았어요. 그 정도라면 저 혼자서도 돼? 그래, 명을 재촉하지 마. 할 수 있는 걸 해라. 좋아, 가자. 저기 약 좀 먹어도 될까? 못 가? 난 망했네. 세이브 해두고 가봐. 또 몸통 박치게 하면서 약이 하나 있긴 하니까 뭐. 아, 이번엔 노을 시점인가. 전 질리안의 암불 확인해요. 유리 바닥 저 조심해라이. 이건 뭐지 근데? 아, 쓰레기야 그냥. 궁금한데? 아, 의욕이라 괜찮나? 이 앞으로 가면은 뭐야 근데? 아, 못 가네. 또 올라가서 질리안. 여기 뭐 니네 밥도 여기서 밥이 넘어가? 대단하네. 어떻게 이렇게 진짜? 상처가 심해요. 그런 폭발에 휘말렸으니 무리도 아니겠죠. 어우, 얼굴 가슬린 거 봐. 어쩜 좋아.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구급차를 불러야. 아, 그랬었죠. 이 팔로는 전화조차 걸 수 없어요. 혀로 어떻게 안 되나? 혀로 에에 하면서 생각해보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거의 카론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저 혼자선 보먼커녕 조물에게 한 명조차 쓰러뜨릴 수 없어요. 저 혼자선 아무것도 아니요. 지금은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에요. 일단 질리안이 무사한 것도 확인했고, 그 외에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발로 툭툭 차서 옮겨? 미션은 보모의 격퇴인데 밀어. 안 돼? 금방 병원으로 옮겨줄게. 근데 뭐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는 거야? 쓰레기. 저쪽은 가고 싶어도 못 가. 엘리베이터 타고 가봐야 되는 거야? 아, 응? 이 나한테는 저 불에 닿지 말라면서 지는 닿고 있네. 이봐, 왜 그러지? 네 실용구자 그 정도냐? 이 녀석 정말 괴물인가? 이 대학만 맞아요, 거짓말? 까마귀고 기걸? 사고로 집이 폭발하고 그 타오르는 모습의 아름다움에 홀려버린 그 저주받은 날부터 난 그저 폭탄 인간이다. 얘도 보통 미친놈이 아닌데. 그에 비해 진짜 악마님은 꽤나 지쳐 보이는구만. 응? 시장 관제에서 그 녀석에 감싸도 입은 제 미지가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나. 완전의 상태도 아니었네. 카론이 밀리고 있어. 이대로라면 분명 상처가 완전히 낫지 않은 걸 거예요. 제가 관제에서 멍하니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역시 전 다른 사람에게 패만. 다짐을 하나? 아니, 제멋대로 도망쳐선 안 돼. 패를 끼쳤다면 다가가 도와줘야 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해. 어, 위에서 뭘 떨어뜨리나? 느낌은 그건데. 설령 쳐서 날리더라도 보고 맞출 수 있을 것 같진 않다. 에헤이. 에헤이. 이건. 이거를 발로 몸으로 약 물고. 이 기둥 밑부분이 녹슬어서 지금이라도 부러질 것 같아요. 이걸 보물 먹이로 떨어뜨릴 수만 있다면 잔인해라. 하지만 팔도 없는 저로선 아니 그렇게 간단히 포기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어떻게든 해내겠어요. 미션 갱신 밀어 들이받고. 폐를 끼쳐놓고도 자신 조용히 은퇴한 셈인가. 은퇴는 또 퇴장. 그렇게 또 한번 제멋대로 보는가. 들이박아. 그저 철골에 몸을 부딪히는 것만으로 이렇게 아픈데 카로는 대체 지금까지 얼만큼의 고통을. 네 팔다리 자른 것도 엄청 고통인데 그거. 하지만 전 이제 조용히 퇴장 같은 건 하지 않겠어요. 아 미션은 계속되고 있다. 악어! 들이박어! 막박어! 아프지? 친구 돌려먹고 싶으면 나랑 싸워라. 네가 어떻게 쓴 강말 붙이겠어. 나를 쓰러뜨려 보라고. 아, 그것조차 못하면 너도 인질도 여기서 숙당해야 될 겁니다. 이 약 물고! 이런 녀석을 상대로 단념 같은 건 하지 않겠어요. 미션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아하! 박어! 들이박어? 근데 꼼짝도 안 하냐? 여기 또 뭘 떠올려. 네 복사 관련된 싸움이란 난 악마로서의 프라이드 걸고 계속을 완수한다. 그게 우리를 잇는 악마의 계약이란 사실이다. 알겠나? 노엘 체르케티. 적당히 기울기 시작하면은 카론이 사슬 꺼내서 기둥을 확 잡고 당겨. 그런 거 볼 수 있는 건가? 사슬 괜히 눈에 가네. 복수를 할 팔이 없다면 내가 주는 의지으로 그 순간에 힘껏 밟아버려. 아, 의족. 발. 카론이 준 기회. 생각해보면 이 의족조차 카론에게서 받은 거네요. 다리를 빼앗아가 놓고 다리를 주다니. 계획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럴 거면 처음부터 이런 짓 하지 말아주세요. 여기까지 저를 이끌어주셨다면 도중에 그만두는 건 허락하네요. 의족을 준 은혜 지금 같겠어요. 와우! 각도 기가 막히네. 이거나 먹어라고요? 어! 어! 어우 머리! 아 의족도 부러지지 않았냐 방금? 오오오오오쉣. 너무 무모했어. 의족이 아니었다면 골절 정도의 소등으로는 안 끝냈을 거라고. 힘이 얼마나 쓴 거야? 하지만 의족이었기 때문에 골절 정도의 소등은 아니었네요. 나 참 죽으면 곤란하댔을 텐데. 하지만 솔직히 네 공이 컸다. 방심했군. 머리가 안 깨졌어? 저 방독면은 어디 건데 저렇게 든든하냐. 마인도 여기까지 움직일 수 있었을 줄은 제법이잖아. 승분 났다. 이대로 너의 경찰에 넘기는 끝이야. 버로즈의 관계도 밝혀지겠지. 아무리 놈이 시장이라 해도 무사히는 못 넘길 거다. 과연 그럴까 싶은데. 그럼 이걸로. 그건 어떠려나. 말단에게서 놈의 악행이 까올려질 수 있었다면 그딴 남자 진짜 깜방에 들어앉았을 거라고. 무슨 소리지? 좋아. 뜨거웠던 시간의 보답이다. 대답해주지. 우선 첫째. 난 경찰에게 버러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거다. 그건 왜냐? 물론 녀석을 감싸는 건 아니야. 보복이 두렵기 때문이다. 버러지의 손길은 경찰 레벨까지 뻗쳐있어. 우리 같은 궂은 역담당이 쓸데없는 걸 떠들었다면 금방 들킨다고. 그리고 벌어준 배신자는 반드시 처리한다. 가족이나 친구도 끌어들여 입막음이나 본보기로서 말이지.
놈은 그게 가능한 악마 같은 마음의 소유자다. 복탄마 같은 건 그에 비하면 귀여운 정도지. 하긴 쬐깐한 동네 시장이라고 하니까 어디까지 장악은 하고 있을 것 같겠지. 그러니까 악마도 막 부려먹고. 그리고 둘째, 경찰 내부에 뻗쳐진 버로지에서는 애초에 라플라스의 경찰기관을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었어. 그러니 버로지가 무슨 짓을 해도 그건 다름 아닌 경찰이 흐지부지 뭉개버린다는 거다. 어느 틈에 그렇게까지. 알겠지. 꼬리를 잡아당겨 본체에 끌어내려는 등의 어설픈 짓은 안 통해. 버로즈를 쓰러뜨리고 싶다면 버로즈를 직접 쓰러뜨릴 수밖에 없다고. 라플라스라는 거대한 벽을 뛰어넘어서 말이야. 마을 참 가관이네.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까 되게 설레 보였는데. 어쩔 거냐 노엘. 불티를 뿌리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다면. 가군 이미 해뒀어요. 저 노엘 체르키틴, 라플라스 시장 러셀 버로우즈와 싸우겠어요. 드디어 다짐을 하는 거야? 이대로 그 남자를 내버려두면 질리안 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쪽에서부터 나서서 제 인생을 가지고 논 걸 후회하게 해주겠어요. 결정했나? 역시 전 오만하게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이 저를 향하게 됐을 때 망설일 정도라면 도망치기보단 싸울 걸 생각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무도 죽지 않고 끝나는 일도 있단 걸 오늘 알았으니까요. 위험한 길이 될 거다. 내가 널 지키지 못하고 도중에 죽을 가능성도 있겠지. 이미 알고 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계약 내용 알려주는 건감? 내가 버로우즈를 처부수기 위해 내 도움을 계속 받는다는 것은 즉 훗날 그만큼 거대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한다는 뜻이다. 시간을 들여 수라장을 계속 지나야 한다면 더더욱 그러하지. 확실하게 설명해주는 이번엔. 내가 버로우즈를 쓰러뜨리고 첫 번째 계약을 취소하고 스스로 팔다리를 되찾고 내 도움이 필요 없어진 순간 나는 널 계속 도와준 대가로 네 목숨을 받아갈지도 모른다. 이미 알고 있어요. 어차피 한번 죽을 뻔한 목숨 이런 건가? 좋아, 괜찮겠지. 이번에 말로 네 의심이 틀림없군. 그럼 다시 한번 대악마 카로는 계약에 따라 노엘 체르케티의 수호자가 되겠다. 힘을 빌려주겠다. 그러니 네가 처리 못한 실수는 네가 해결해 보이도록. 당신의 실수이기도 하지만요. 아니, 네 실수다. 세 마리 주제. 많이 친해지긴 하네. 상관없잖아. 그리고 새가 아니야, 악마다. 맞아. 그건 그렇고 조금 전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던 게 있어요. 뭐지? 당신에게 새로운 악마의 계약을, 세 번째 계약을 부탁드리려고요. 뭐 진이야 진짜? 세 번째까지가? 그 뭔데 그래서 좀 알려주지? 다리만 있는 거야? 팔만 있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얜 눈이 왜? 긁혀서 그런가? 어? 어? 전 당신을 질투했어요. 그것은 제 마음이 약했기 때문. 그것이 모든 톱니바퀴 망치고 이렇게 됐죠. 미안해요. 사과해서 되는 게 아닐 테지만. 어? 전 버로우지 시장과 라플라스와 싸우겠어요. 피아노를, 소중한 걸 되찾고 싶어요. 온 힘을 다하면 되찾을 수 있을 것도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손이 왜 한쪽... 응? 노엘이야? 아니요.
전 그저 마녀일 뿐이에요. 오, 맞아. 노엘. 뭐죠? 버러워즈를 쓰러뜨리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악마의 계약을 통해 오른쪽 눈을 대가로 왼팔에 되찾은 너는 이제 훌륭한 마인이야. 아, 아이본 등가 교환이야 계속?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마녀를 자칭했어요. 그렇겠지. 보모의 말을 기억하나? 마인은 마인으로서의 이름을 갖는다고. 네, 기억해요. 그래서 생각했지, 네 이름을. 아, 이렇게 해서 타이틀을 회수하는 거야? 양식미로군요. 그런 성격이로군. 자신은 지금도 각오하고 사지로 향하는 필사적인 삶. 피하게 노예이라는 건 어떠냐? 피하. 마음대로요. 하지만 조금 마음에 들었어요. 얘도 중2병 좀 품나? 하긴 나이가 딱 그럴 때네. 아우! 피하게 노엘 이렇게 해서 시작인 건데 피하게 노엘이 되기까지의 내용이 시즌 1이네. 지금 현재 스팀 버전으로 하고 있는 거라서 DLC 포함해서 다 사둔 게 시즌 9, 시즌 9까지 있는데 이런 분량으로 해서 시즌 9까지 진행되면은 적당하게 제일 즐길 수 있을 것 같긴 하네. 하여튼 피하게 노엘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다음 뉴스입니다. 얼마 전 새벽 시가지에서 두 결매 대상이었던 폭탄마가 슬럼 교회 폐제철소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라플라스 경찰에 의하면 버러워즈 시장의 정보망을 통해 폭탄마의 아지트를 파악하고 독립했다고 합니다. 시장은 식전 연주자한테까지 마술을 끼친 폭탄물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었다고 코멘트했습니다. 확실하게 선을 긋네 그냥. 후보 드레스를 질 것까지 상정했던 건가요? 설마. 그는 이겨주길 바랬지. 노엘과 카론을 제대로 처리해. 그 다음 경찰을 시켜서 처리할 예정이었어. 그래서 질리아님의 집 폭파등 경솔한 짓을 하셨던 건가요? 폭탄마의 움직임이 너무 많으면 자칫 시장에 당신한테도 비판이 날라드는 건지 예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녀석이라면 그런 짓을 해도 이상할 리 없고 실제로 노엘과 카론을 끌어냈으니 됐잖아. 폭탄마가 미움받는 만큼 그걸 내가 처리하면 결국 나의 공, 내 명성이 되겠지. 게다가 녀석은 내 말을 안 듣는 마인. 결국엔 방해가 될 거야. 사실 두 쪽 다 쓰러졌으면 최고였을 텐데. 말하는 거 보니까 마인의 소화에 꽤 열어두고 계신나 봐. 하지만 노엘님은 마인을 쓰러뜨렸죠. 컴비라도 결성했나? 어, 됐어. 녀석들의 다음 행동은 대강 읽을 수 있으니 맡겨두지, 시빌라. To be continued.